그들이 내게 순종하니까? 아 진짜! 그렇습니다. 제가 설마 그랬겠어요! 박명수 씨. 지금은 새싹인데 그만해 이문재! 아, 그만하라고! 꽃과 관련이 있습니다. 꽃! 다시. 아 내가 알았네. 새싹의 꽃잎을 피게 하리라. 꼴보, 나 진짜 이거면은 나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. 내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. 유재석 씨. 아 진짜? 해바라기가 어 맞나? 아 난 못하겠네. 왜 뭔데? 해바라기가 태양을 보듯이 예? 아 진짜 너무했다. 아, 왜 우리가 혁을 몰라 내가 그랬어요 진짜? 야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듯이 나는 그들에게 태양이 되어주고 싶다. 틀렸습니다. 아, 야, 지, 야 대박이다. 씨. 틀렸는데 너 진짜 그렇게 생각했냐? 아니 이게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식물이네. 와 진짜 우리가 우리가 내가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. 와 진짜 대박. 근데 형, 마음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. 아니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. 대박. 왜 웃으시고 말아.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. 아, 새싹이기 때문에 꽃이 되려면 제가 필요합니다. 아니야. 틀렸습니다. 이런 이 단어가 지금은 비슷한 지금은 거. 비록 부족하지만 아우 아 왜 물을 쥐고 지켜봐주면 언젠가 꽃이 될 것이다? 아유 정말 정답입니다. 진짜 뭐라고요? 아유 깜짝이야 아유. 인정드리겠습니다. 자. 귀신한테도 친절하네요. 야 근데 아니 무슨 제가 또 그 뭐 그 저 신처럼 얘기를 해요. 그 참 유재석 씨의 예.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. 내용을 다시 한번 네. 읽어드리겠습니다. 조금만 지켜보고 물만 조금만 줘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... 아, 왜 그렇게 읽으세요? 사실을... 그냥 밥지만 말아주세요. 그럼 우리도 꽃 아, 피울 수 있어요. 야, 믿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믿습니다. 아, 진짜. 믿습니다. 아, 제가 저기... 진짜 밥지만 말아주십시오.